광복절인 오늘 극심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등 곳곳엔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은 31.9도, 대구 32.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반면 태풍 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영동은 강릉 23.4도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영동에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제주에는 오늘 오후까지, 전남에는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역시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경기 북동부에 5에서 2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서울은 32도, 대전과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31도로 오르겠고요. 경기 북부 고양 32도, 경기 동부 광주 31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